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과 같은 환경에 처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수사를 당했을 때의 그 기분, 그걸 느껴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남이 했던 그 비합리적인 행동, 비이성적인 행동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구하고 이제 제 인생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의미 있는 사건만 들어오기만 하면 그거 자꾸 끝까지 간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미 있는 사건이 수원 노숙촌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08년 1월에 변호를 시작해서 2013년에 끝났습니다. 5년 걸렸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제가 5년 정도 걸릴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시작을 할 때는 5년 정도 고생할 줄 몰랐거든요. 어떤 고생했냐면요. 이게 수원 역사 주변의 항공사진입니다. 수원역과 수원고등학교는 꽤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자백상 수원역에서 수원고등학교를 이동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동했을까를 갖다가 이제 이 항공사진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각도로 이쪽 길로 가보기도 하고 저쪽 길로 가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동선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일곱 명이 누군가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데려갔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로변이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었다면 굉장히 누군가에 의해서 목격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공사진을 찍어놓고 돌아다녔죠. 그리고 수원고등학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우리가 차량 진입을 막는 바리케이트거든요. 이거 뭐 수원고등학교 침입하려고 했다면 이 바리케이트를 발 들어서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범인들의 그 당시에 자백은 뭐였냐면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담을 한번 넘어보려고 이렇게 저는 아니고 제 동생이 서 있습니다. 물론 저도 뛰어내려 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붕 뜬다는 기분입니다. 사진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안 높아 보이죠? 아, 이거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름 이렇게 사건 현장도 가보고 또 스스로 그 자백 내용을 재현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론을 했고 또 저 혼자만의 노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수원 고등학교 관계자분들, 수원 역사 관계자분들, 또 서울대 법의학 교실, 그리고 국과수, 그리고 또 뭐 기상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죽은 아이의 시신의 온도와 그 당시에 그 외기 온도, 밖의 온도를 측정하면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